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펑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M2 아니에요. 바로 이 시리즈 M240i 차량이라는 건데, 펑카를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세컨카, 서드카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다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한 펑카를 찾으려면 거의 1억? 뭐 1억 이상을 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차가 가격이 7,100만 원인데, 아, 예전에 영상 다른 거 보신 분들은 6,900이라고 하던데, 아, 그게 초반에 27대가 풀렸었어요.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뭐야, 왜 이렇게 좀밖에 안 풀어, 뭐 거의 살 수도 없겠네 이랬던 차였거든요. 정식 출고로 거의 1호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가 좀 올랐어요. 옛날에 새로 그려진지 요즘 돼지코가 유행인 거 알죠? 그 디자인에 내가 적응이 됐나봐. 요 디자인이 왜 이제 구형 느낌이 나지? 그런 거 같지 않아? 그래서 뭔가 더 뭐야, BMW에서 신형 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왜 더 옛날 차 느낌이 날까? 요런 느낌이 들어요. 야, 사람 간사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디자인을 처음 보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보통 이 시리즈를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이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 차주님 같은 경우도 912를 현재 1년 반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딜러가 얘기하길 앞으로 곱하기 2를 또 생각하래. 그럼 거의 우리 쌍팔년도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어떤 걸 타면 좀 재밌을까 하다가 BMW의 이 펑카 M240i를 골랐다고 해요. 이 차 작다고 4기통 같죠? 아닙니다. 6기통이에요. 송PD 6기통의 맛 알죠? 그 질감, 밟으면 밟을수록 엑셀을 밟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거다. 왠지 알아? 왜요? N 나왔잖아, N. 응. 거의 M을 따라한 건 아니지만 N이 나왔잖아. 응. 근데 그 펑카들은 가격이 어때? 3-4천이면 산다고. 3-4천에 살 수 있는 펑카 우리나라 N이 있어. 근데 수입차로 못 넘어가. 수입차로 가면 또 1억 줘야 되거든요. 사실 얘네 얘 형 있잖아요, M3, M4. M3, M4가 있는데 걔네는 다 1억 넘게 줘야 되고. 아, 그럼 살만한 차가 없네. 그러다가 M240i가 나온 거예요. 7,000대에 살 수 있는. 아, 옛날에 찍었으면 6,000대에 살 수 있는 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 차의 매력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생각보다 차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지 않아요? 그냥 BMW 아니에요. 뭐야? M이 나온 지 50주년. 50주년 기념마크로 지금 이제 출고되는 차들은 이런 걸 또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차가 다 달아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이소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이소라고 생각했지? 아니에요. 저 맨 처음에 여기 앞에 그릴 보고 뭐야? 좀 이상한데 했는데, 이게 이제 시동을 걸거나 달릴 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 차들은 다 열려있잖아요. 얘는 닫혀있어서 좀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차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시면 거의 크롬이 없는 느낌 보여요? 크롬을 다 죽여놨어요. 왜냐? 요즘 좀 빠른 차들이나 그리고 좀 이제 잘 나가는 차들 이런 것도 크롬 주기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다 절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따라서 제조하시는 이 디자이너들도 나를 내 영상을 봤나? 이 정도 영향력이 있나?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 색상이 브루클린 그레이라고, 요 색깔도 진짜 딱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얼핏 대각으로 봤을 때 난 G70인가? 살짝 G70 느낌 살짝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더 멋있는 거는 여기에요. 요거 딱 눈에 띄었어, 안 띄었어요? 띄었어. 특히 요 가운데에 여기도 50주년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M50주년 마크. 여기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가 다 블루로 나와요. 그러니까 BMW 휠은 내가 항상 맛집이라고 얘기했죠? 그 맛집에 요 마크와 M 다 들어가다 보니까 휠이 너무 화려해. 진짜 뭔가 루이비통 신발 신는 거 있잖아요, 화려한 거. 그런 걸 좀 신는 느낌이에요. 차 같은 경우 되게 휠이 커야 좀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펑카 같은 경우는 휠이 좀 작아야 돼. 휠이 작아야 좀 펑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오히려 18인치로 줄이는 분들도 있대요. 이 타이어가 휠보다 좀 더 나와 있는 느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코너를 돌 때나 급격하게 막 서킷을 달릴 때 그립력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다고 해요. 아, 여러분, 참고로 이 차는 차주님이 차 나온 지 24시간도 안 됐어요. 24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제 협찬해 줬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옆모습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쿠페예요. 여기 라인 보시면은 완전 또 이쁜 쿠페는 아니에요. 이건 좀 쿠페형 세단 느낌은 안 나죠? 좀 여기서는 완전 세단 느낌이 나는데, 이 차의 진짜 진정한 라이벌로 치면은 이제 그 벤츠 CLA45SAMG? 근데 그거의 장점 뭔지 알아요? 뭐야? 또 그냥 벤츠라고 하지만 그거는 뒷문이 달려있어요. 뒷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시죠? 뒷문이 있으면 솔직히 편하거든요. 아무리 좁아도 이 차는 뒷문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뒤에 뭐 사람을 태운다거나, 그리고 이따가 송PD 뭐 나한테 뒤에 들어가서 앉아봐라든지, 앉아서 공간이 어떤지 리뷰를 해봐라 라든지 이런 거 자제해주세요. 오늘 굉장히 더우니까. 알겠죠? 휠이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갑자기 옆에 서 있길래 해봤는데 어차피 요 정도 휠은 돼야 어디 가서 서킷에 가도 유턴을 해도 안 넘어지지. 야, 진짜 크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찍어봤어요. 와, 타이어 굵기 봐. 이 굵기 두 개 합친 게 안에 휠보다 커. 자기 거는 얇더라고. 아, 오해하지 말고. 이 뒷모습이 저는 그 호불호가 좀 가장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이걸 보고 와, 확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살짝 눈 사이가 좀 멀어요.
요즘에 좀 헤드라이트 같은 얇게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요즘 눈 사이가 가깝게 나온 추세인 거 알죠? 얘는 눈 사이가 좀 멀어.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가 있어서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앞모습에 비해서는. 이 마크가 대박이네. 맞아. 그리고 저도 조만간 애프터마켓에서 이 마크 팔지 않을까요? 50주년? 진짜 이거 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BMW 그 서킷 갔을 때 우리 M2 타봤잖아요. M2 타고 막 슬라럼 이것도 하고 막 코너 꺾고 했었는데 우리 거의 1등 했었잖아요. 꼴찌 아니었니? 아니 1등 1등. 근데 1등에 딱 코너 하나 쓰러트렸다고 2등으로 떨어졌잖아요. 아 맞아. 여러분 이 차가요 M2보다 제로백도 빠르고 서킷 기록도 빨라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게 더 멋있어. M2보다는. 그리고 일반 E시리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니를 좀 기반으로 해서 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3시리즈나 4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드디어 이제 후륜으로 나온 차예요 여러분들.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륜 기반이었다면 얘는 이제 후륜 기반으로 이제 4륜 구동을 이제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따 제가 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느낌일지 요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반응이 없는데요? 수동입니다. 네? 아 수동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오 잠깐만. 여기에 골프백 넣으시는구나. 골프백에 두 개가 실린다고 하고 야 생각보다 좀 트렁크가 넓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 세컨카 서드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골프백이 실립니다. 이거를 타고 이제 뭐 골프로 치러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골프백이 실리냐 안 실리냐 내가 골프를 안 쳐도 이게 중요합니다. 참 희한해, 그치? 왜 맨날 골프백으로 이렇게 차이를 둘까? 아, 그리고, 와, 요쪽 뭔가 그 아톰의 머리 같은 느낌. 이제 요 사이드미러도 좀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엔진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제 미드십인데, 얘는 아예 엔진이 앞에 있지만, 5대5 비율을 맞춰서 운전이 재밌게끔 만든 거예요. 내가 머리 5대5 하면 재밌어, 안 재밌어? 더러워. 더러워? 이 도어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근데 이 색깔 너무 이쁜데요? 요즘 이런 색이 대세잖아요. 특히 이 시트 보시면 외관하고 깔맞춤이 딱 잘 맞아 있어요. 그리고 시트는 이제 완전 버키 시트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레이싱카를 타는 느낌을 딱 줍니다. 우와 저 이거 뭐야 이거? 나 여기 이 태극기만큼 넣어놓은 줄 BMW가 한국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나? 여기 태극기만큼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밤에 불빛이 확 나. 그러니까 이 차는 광복절 에디션. 곧 8.15잖아. 차주님한테 얘기해야겠어. 이거 8.15 때 폭주 한번 뛰시라고. 그 오토바이들 사이에 껴가지고 파리도 폭주 한번 뛰시면은 이거 어디 가서 딱 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외에 실내 디자인은 뭐 이제 여타 이제 BMW 같기 때문에 뒷좌석 어떻게 하지? 타봐야 돼? 안 타봐야 돼? 타봐야겠지 한번? 여기를 타봐야 되는 거지? 이 한여름에 안에 지금 너무 궁금해. 땡볕에 세워놓은 지 거의 30분이 넘어간 이 차를 그치? 잠깐만 내 요즘에 이제 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타면 괜찮아요. 일단은 굉장히 공손하게 타야 됩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렷하는 자세로. 근데 이거를 뒷좌석은 웬만하면 사람 못 태울 것 같긴 한데 요 뒤에 이렇게 그래도 기능들이 다 있어요. 여기 일단 도시락도 있고요. 우와 도시락 있어. 아 그래? 생각도 못했네. 여기에 타서 커피를 마시라는 건가? 좀 이거 너무 사악한 거 아니에요? 요쪽에 공조 조절 장치도 있어. 그럼 이거 뒤에 사람 태우라는 거야. 가둬놓고 죽이겠다는 거야. 가둬놓고 패겠다. 그러니까 뒷좌석을 위한 편의 옵션들이 다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탔잖아. 진짜 공포처럼 다가와. 어떻게? 공포. 어때? 이 정도 무릎에. 다들 벌려야 되네. 네. 이렇게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요 공조기도 하라는 거는 진짜 가둬놓고 패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와. 요즘에 이제 BMW 이제 디자인들이 실내가 싹 다 바뀌고 있는데 이 차까지는 아직도 예전 디자인 그대로 나왔어요. 핸들이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핸들 지금 얼마만인가? 우리가 타고 있는 GV80이랑 A8이 핸들이 다 얇잖아요. A8 진짜 얇아. 근데 요건 진짜 두껍네요. 이 차주 따라간다고 하던데 네, 많이 두꺼워요. 카트탄 느낌 주지 않나요? 굉장히 앞으로 지금 쏠려 있거든요. 일단 이 차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완전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지금 살짝 요천을 밟아도 흔들거리는 느낌이죠. 밑에가 단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줄 알아? 이렇게 한몸이 돼가지고 내가 막 펀드라이빙을 할 때 내 몸과 같이 움직이는 거야. 에어 서스펜션 진짜 출렁거리는 차 타면 어때? 그냥 내가 그 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차가 나를 이렇게 모셔다 주는 기분. 얘는 그게 아니야. 말을 타듯이 한 몸으로 가는 느낌이라서 지금 간단한 요철이 가는데도 이렇게 통 튀겨요. 그래도 얘 장점은 다른 펑카와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도요 컴포트 모드를 놓으면은 그냥 데일리카로 또 사용이 가능해요. 스포츠 모드부터는요 엑셀을 발만 갖다 대도 어이야! 어때? 얼씨고! 배기 튜닝하실 생각이에요? 배딱이라고 있는데 네. 소리가 좀 더 좋다 그래서 네. 그거 하려고 소리가 좀 더 조용하고. 전 이것도 훌륭한데요? 그리고 사실 안 밟아봐요. 맞다. 제가 지금 맞다. 처음 밟았구나. 맞다. 내가 처음 밟았구나. 왜냐면 이 차 나온 지 24시간도 안 됐거든요. 박스터를 좀 오래 소유해봤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게 박스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718S 소유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시차값이 1억 4천이었어요. 옵션 듣고 해서 국내에서 가장 좀
비싼 그 옵션을 많이 넣은 차량이었었는데 네. 그 차량의 반값이거든요, 이게 딱. 네네. 그리고 지금 성능이 거의 같아요. 아, 성능이요? 네네. 아, 그렇죠. 예, 뭐, 맞아. 성능 면에서는 얘는 또 6기통이고, 네, 718은 또 4기통이잖아요. 네네. 엑셀을 밟는 재미는 여기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박스터는 뭔가 레일을 좀 돌아다가는 느낌이면, 이 차는 정말 서킷 같은 데서 내가 막 스릴을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이 기어 변속이 거의 PDK급이라고 해요. PDK라고 하면은 정말 내 마음이 지금 변속이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얘도 같이 변속을 하거든요. 나와 한몸이 되어서. 근데 얘도 좀 그런 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한몸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 느낌을 다 완전 펑카라고 하는데 얘도 그 느낌을 줄지 되게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살짝 배기음이 이렇게 웅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좀 중저음으로 깔리는 배기음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대규모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와, 여기서 또 마이너스 땡겼을 때도 살짝 백프레셔도 좀 들려오고, 그렇죠, 요런거 웅 이런 들려오는 소리, 요런거에 좀 맛에 취해서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뭔가 큰 전쟁을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둥둥둥 두두두두두 이런 느낌이면 걔네는 탕탕탕탕탕 백병전 총 들고 나와서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그러니까 현대 N 같은 경우는 이 배기 소리를 내가 즐기는 것보다는 들어라, 내가 왔다, 들어라 이런 거라면 얘는 정말 좀 운전자가 즐기면서 이제 둥둥 둥 두두두두두두둥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이 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대로 밟아보겠습니다. 오, 정말 재밌게 잘, 진짜 찍찍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왜 PDK 같은 느낌 주냐면 지금 제가 딸깍하면 그냥 바로 웅웅 무조건 반응이에요. 지차 의지 상관없어요. 그냥 운전자의 의지대로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백프레셔 들려오고, 그래서 브레이크 살짝씩 밟다가 와 이거죠, 다다다다다당. 야, 이 재미로 이거 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개봉박도 하니까 어때요? 뒷좌석에서 길들이기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와, 어떤 스피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기어 변속이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지금 살짝 등에서 살짝 소름 돋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요즘에 운전하는 재미를 좀 잊고 살았어요. 그냥 다 재미없고 뭐 어떤 차를 타도 뭐 별로 가슴 두근거림도 없고 기름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냥 좀 재미없다 그냥 다 거서 거기다 했는데, 오랜만에 또 아드레날린을 좀 끌어올리게 해주네요. 다변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직진을 달릴 때 얘가 묵직하게 해서 딱 되게 편안하게 잡아줘요. 그러다가 코너가 확 나왔을 때 툭만 꺾어도요 코너를 확 돌아나가요. 직진 달릴 때랑 코너 달릴 때랑 느낌이 또 달라요. 요 차를 타는 사람들은 옛날에 원M 같은 경우는 딱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사고율이 높았어요. 막 수동에 막 미치겠다, 나 운전 더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좀 차가 조금 이런 걸 잡아주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박스터보다 어떻게 옵션 빼고 하면 한 5천만 원은 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박스터 사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오히려 이 M240i 요거를 좀 추천할 것 같아요. M2보다도 일단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아까처럼 딱 다시 컴포트 모드로 딱 놓잖아요. 갑자기 양이 돼버려? 그지, 그냥 갑자기 세단이 돼버렸지. 아까 그 울부짖은 호랑이 어디 갔어요? 오, 얘가 변속을 하라고 전 달려주고. 아우, 진짜로요. 아까 차주님도 얘기했는데, 박스터보다 훨씬 재밌어요. 코너가 많지 않고, 이렇게 직선이 좀 많고,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박스터보다도 재밌습니다, 훨씬. 제가 드라이빙 DNA가 다 죽어 있었는데, 아, 오랜만에 진짜 등줄기에 땀이 나도록 운전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펑카를 찾으시는 분들, 이 시리즈, 특히 240i, M2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진짜. 배기 튜닝까지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7천만원대 펑카 굿. V1은 다시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4년 기다리면 된대. 42살이면 차 나온대. 얘기 좀 해줘봐, 어떻게? 왜 얘기를 하라고? 지겨워.